대구은행 지배구조 개선안에 지주와 은행 이사회가 합의하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주 이사회가 의결해 넘긴 안건에 대해 은행 이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임기가 끝난 박명음 행장 대행을 해임하는 권한이 지주와 은행 어느 쪽에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은행 이사회는 대행 선임 규정 해석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JB금융지주사가 은행장 직무대행과 임원을 선임할 근거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대구은행 이사회와 지주이사회가 주요 현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은행장 선임은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장은 지주사가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 개시 절차에 들어간 뒤 40일 안에 선임해야 합니다. 행장 후보 추천과 은행 주주총회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행장 선임은 빨라도 내년 2월에나 가능합니다. 지주와 은행이 다시 마찰을 빚으면서 대구은행 경영 정상화는 당분간 기약할 수 없게 됐습니다. TBC 박석입니다.